바주공예도 하고 은공예도 하고 승마도 진짜?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프리다이빙도 하고 아니 뭐 프리다이빙이 뭐야? 어 이제 공기통 없이 그냥 무호흡으로 쭉 수영 선수시네요. 아니 근데 나중에 있잖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라든지 뭐 결혼할 상대가 당신 너무 취미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도시킬 자신 있어요. 이 취미를 함께 공유하지 않겠는가. 같이 할. 네. 근데 네. 좋아할 것 같은데? 좋지. 무언가를 쉴 때 배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요? 왜냐면 사실 레인보우 활동할 때 우리의 목표는 1등 1위 하는 건데 1위를 못 하잖아. 그러면 노력한 거에 비해 그만큼의 성취감을 못 얻었다고 느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성취감을 내가 극복 못하면 이 자존감이 너무 하락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백기마다 취미를 하나씩 뭐 일본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뭘 이렇게 대단하네. 계속 배워나가니까 시간도 되게 잘 가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느낌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느낌 그래. 들어요. 네. 너무 좋고 빵 그만둘 줄 알아요? 네? 빵. 아, 그럼요. 제빵도 그래? 하고 너무 되면 나온다. 네. 아니 나 아, 저런 거 돼요? 자격증 같은 게 있는 수타 짜장 이런 거 돼요? 아 그럼 저 마사지 자격증 이런 거 있어요? 마사지? 배워왔어요. 아 배워왔지? 네. 동물 마사지. 아 동물 마사지. 네. 동물 마사지. 동물 마사지. 네. 그림도 좋아하고 제주도 있고. 글 쓰는 것도 드럼 쳐요 드럼? 드럼은 남동생이 치고 악기는 야 뭐라도 걸려 아니 뭘 탈 거야 그런 말이야 성악 타크로 못하죠 이런 거 하나 내란 말이야 왕도 타는 거를 대단하다 네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레인보우가 공백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자기실의 취미생활 때문에 공백기 있었던 거 아니야? 그래서 되게 우리 멤버들한테도 첫 공백이 왔을 때 나는 취미를 막 하니까 극복이 되는 거, 이 공백이. 아, 애들한테도 막 권했죠. 뭐라도 배워라. 아, 뭐라도 배워라. 뭐라도 해라. 아, 해가지고. 기술이라도 배워. 뭐 이런 거. 야, 너는 뭐야, 너는 뭐 기술 배워. 뭐 이런 것처럼. 돈이 꽤 들어가겠네. 뭐 SNS를 통해서 취미 뭐 생활을 올리거나 하면 와, 김재경 부장가 봐. 이런 식으로 취미를 다양하게 하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버는 돈을 다 학원비로 써요. 다 탕진. 배우는 거 좋아. 네, 정말. 저는 다들 이 말하면 놀랐는데 적금도 하나 안 들고요. 뭐 실비 보험 소비를 이런 보험 건가?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. 저는 오늘만 살아요. 아, 그래. 야, 좋네. 네, 저는 야, 멋있다. 그 대신 저는 술을 안 마신 지 되게 오래됐고 그냥 뭐 회식 때 이렇게 하면 마시지만 뭐 돈을 거의 안 쓰고 술에 좋은 점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한 이틀이 빨리 가요. 안 되지 지금 재경 씨 빨리 가면 안 되지. 얼마 타이틀이든 한 3일가 있더라고. 아. 네. 원래는 뭐 아,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은 포기하는 게 당연해라고 늘 생각하면서 자제하고 살다가 지금 행복해야 돼. 제가 대자연의 힘을 한번 느낀 거예요. 파푸아 뉴기니 갔다가 대자연의 힘을 딱 느끼고 와 나는 정말 헛살았다. 지금 내리는 이 비가 난 너무 행복한데 왜 이걸 몰랐지?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나는 오늘만 살고 이 멋있다. 오늘이 모이면 멋진 미래가 돼 있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을 바꾼 맞아.